안녕하세요. 홍진대 LPD입니다. 오늘의 저는 161에 69kg고요. 일단 제가 빅사이즈 쇼핑몰들이랑 협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해본 따라란 리치 무드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8가지 신상 룩북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짜잔! 데이트룩으로 완전 딱인 룩이죠. 제가 핑크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러블리한 핑크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상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은 약간 홀터넥 나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랫배를 좀 감춰준 이런 거 막 너무 크롭이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이렇게 이런 캉캉 치마 입었을 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캉캉 치마도 진짜 요물인 게 뭐냐면 안에 바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축성이 좋게 늘어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역시 리치 무드가 되게 통통열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 편하고 배조임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입고 데이트룩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냥 저는 여기다가 반스타킹 딱 신어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곱창까지 겹벚꽃 같은 데 가서 예쁘게 사진 남기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룩은 휴가철에도 너무 입기 좋은 빨간색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추천드리면 빨간색을 어떻게 입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꽃놀이나 휴가철 같은 데 가실 때 빨간색 원피스가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건 무늬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연출을 해서 퍼프 소매로 입으셨다가 내가 좀 나는 휴가를 가겠다 싶으면은 내려가지고 일석이조로 코디를 할 수 있는 템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여기 밴딩이 두 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가슴선이 높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랑 허리를 또 잘록하게 또 표현을 해주면서 약간 그 임산부 같은 효과도 삭제해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이제 포인트 줄 수 있는 원피스를 찾으시면 이거. 근데 이런 원피스를 휴양지 스타일로 코디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힙한 느낌으로 검정색으로 약간 편하게 꾸안꾸로 이제 또 해주시면은 코디도 좀 부담스럽지 않죠. 어때요? 짠! 이번 룩은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는 공주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컬러풀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안에 입은 나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끈이 두 개고 하나는 홀터넥이에요. 이걸 목에 감아서 연출을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여름 시즌에 다양한 가디건이랑 코디를 할 수가 있어서 꼭 하나 쟁이시면 좋을 것 같은 겉에 입은 볼레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짧은 볼레로인데 컬러가 진짜 예쁜 보라색이어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쟁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바지가 약간 색종이 같아. 학 접어가지고 친구 막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그라데이션이 딱 들어가서 레트로한 무드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약간 이런 허벅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옆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이런 보라색 바지 하나 사가지고 흰 박시한 티셔츠 그런 데다가 포인트만 줘도 되게 예뻐거든요. 전체적으로 룩이 힙하기 때문에 실버 액세서리랑 실버 가방으로 딱 포인트 를 줬어요. 짜잔! 이번 룩은 약간 미국 서부 느낌의 하이틴 걸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탑을 되게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알아주는 상비잖아요. 쪼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웨인 걸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이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탑 하나만 입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럴 때는 요 정도 이런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했을 때 딱 예쁜데 이 탑 같은 경우가 옆에 지퍼로 여닫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이런 캐다이 선글라스랑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간지나는 서브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바지는 탑이랑 세트는 아닌데 세트 바리처럼 입혀지는 그런 아이예요. 이게 보시면 캐더싱 들어가 있고 굉장히 낙낙한 와이드 무광이 좀 덜한 그런 와이드 바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이랑 핑크 포인트로 된 가방이랑 그다음에 핑크색 운동화 이렇게 신어줘가지고 휴양지 갈 때도 좋고 내가 진짜 멋스럽게 코디하고 싶다 이럴 때 강력 추천. 짠! 이번 룩은 약간 몽골 같은 거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초원이 그려진 나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치 무드 메이드인데 여기저기 많이 소개돼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 이게 의외로 이렇게 흰 셔츠나 가디건 뭐 이런 류에 굉장히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이 확 집중되지 않아?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끈도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어서 예쁘게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밑에는 제가 카고 바지를 입었어요. 이 바지랑
그다음 이 위에가 약간 살짝 바스락거리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겨짐, 셔츠 같은 거 구겨짐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약간 바스락거려서 덜 구겨지더라고. 바깥에 이렇게 사란타템으로 덮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 이 셔츠는 좀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바지 같은 경우는 와이드랑 조거가 다 가능한데 되게 벙벙한 핏이 예쁘게 나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땀 안 차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다가 빨간색 남들과 다른 차별화가 또 되지 않나. 그럼 신발은 어글리 슈즈 이렇게 딱 신어주시면은 약간 힙하면서도 요즘 감성을 싹 담은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짜잔! 이번 코디는 저의 그 노답 상비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코디인데, 아까 와이드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비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코디거든요. 근데 상비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허리는 들어가 보이고 약간 여기 골반은 있어 보이는, 물론 없지만 저는 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는 기본템을 하나 꼭 장만하셨으면 좋겠고, 이 위에 볼레로 있잖아요. 얘는 조금 더 약간 옆에가 더 내려온, 앞부분이 살짝 더 가려지는, 그래서 허리를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볼레로라서 팔뚝도 예쁘게 보완하면서 가오리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지, 저는 부츠컷이 진짜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요거는 여기에 약간 히든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단추 잠그는 데는 약간 덜 빡빡하더라고. 그래서 다리는 쫙 잠가주면서 허리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래서 상비분들은 요 세트로 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 코디는 아주아주 귀여운 병아리 원피스입니다. 이게 멜빵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멜빵이 끈을 조절할 수가 있고, 앞부분에 이렇게 아주 귀여운 뽀켓. 뽀켓도 이렇게 줄이 있어서 상체가 덜 부해 보이고, 이게 보시면 여기가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멜빵보다 약간 치마가 풍성하게 떨어져요. 낙낙한 A라인 핏이라서 되게 좋고, 제가 볼 때는 여름에 되게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입은 반팔도 굉장히 낙낙하죠. 이렇게 약간 가디건 같은 거 살짝 걸쳐주시면 약간 상체 보완도 되고 더 날씬해 보이면서 포인트 주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운동화 같은 거 코디를 많이 하실 텐데, 저 약간 워커를 좀 선택을 해봤어요. 약간 브라운이랑 노란색, 약간 겨자 느낌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다른 코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올 여름에 이렇게 입고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셔도 너무 귀염 뽀짝하게 사진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룩은 도또 티랑 그다음에 리본 스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너무 무난한 티셔츠죠. 근데 약간 유넥이고 밑단이 살짝 굴림으로 되어 있어서 청바지의 기본템으로 받쳐 입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더 파진 걸 좋아하시는 글래머한 분들은 도또 티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크라인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치마 같은 경우는 약간 랩인데 여기에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올백 밴딩. 바스락거리기 때문에 뭐 구김이라든지 약간 좀 이렇게 덮고 달라붙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시원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약간 내리면 약간 발목까지 오는 롱 기장이에요. 그리고 A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체가 작아 보이고 하체가 좀 약간 시선이 가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발레코어 무드는 아직도 강세기 때문에 또 이게 리본에 맞춰가지고 레이스나 이런 거를 리본 핀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옷이라도 꾸안꾸로 입으실 수가 있다는 거. 발은 편해야 되니까 실버 플랫 로 마무리해 줄게요. 오늘 이렇게 8벌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공주님들? 저희가 빅사이즈 쇼핑몰이랑 협업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벤트 빠지면 소파죠. 지금 이벤트 따라라락 나가거든요. 댓글만 다시면 참여되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하루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